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미까지 마랑입니다. 여러분들 식단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응원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디빌더 대회를 나가신다? 오케이, 식단 관리 하셔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저는 원하는 게 뭐냐, 운동 취미 생활로 하세요. 회식 시간에 회식 있으면 술도 드시고 또 연예인들끼리 어디 맛집 가서 맛집 그 음식도 드십시오. 난 그걸 원하는 거예요. 마랑TV는 그걸 원해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정말 미쳐가지고 근육질이 이만하게 하고 뭐 체지방 뭐 일자리 위주해가지고 뭐 근질이 좋아진다 그런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운동 자체를 취미생활로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단관리가 필요하느냐? 예스,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필요 없습니다. 운동은 정말 친구가 되어야만 여러분들 운동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3개월에 뭐 20kg 뺀다, 30kg 뺀다. 3개월 동안 뭐 고구마만 먹고 뭐 채소만 먹고 샐러드만 먹었어요. 30kg 뺐어. 와, 나 3개월 동안 우승자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요, 요요 형상 금방 옵니다. 음식도 안 먹고 운동시킨다 생각을 해보세요. 에너지가 없는데 에너지를 배출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렇게 성공을 했다 치고 갑자기 이제 다시 정상적인 생활에 돌아왔을 때 유연성이 느껴져요? 그러면 체중이 많아져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운동이 하기 싫어져요. 운동이 원수가 된다는 얘기죠. 평생 동안 즐길 수 있는 게 운동인데 오늘 뭐 많이 먹었으면 내일 운동 더 하면 되고, 아니면 오늘 내일 일주일 한 달 1년이 아니고 10년 20년 100년 동안 운동하셔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식단 관리 필요 없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그 업종에 종사하지 않으면 굳이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운동하고 싶으면 하시고 운동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이게 취미죠. 이게 취미예요. 운동선수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저는 식단 관리 진짜 하지를 않아요. 진짜 먹고 싶은 거 먹고 음주도 음주대로 하고 뭐 케이크 단 거 되게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꾸준히 했다는 얘기예요. 취미생활로 운동을 싫어하지 않고 하고 싶을 때 항상 했다는 얘기예요. 곁에 항상 붙어있는 친구를 원했던 거지 철저하게 나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친구를 원하지 않았던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방송 보시는 99%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요. 식단 관리하지 마세요. 운동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저는 못해요. 제 체질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 아니거든요. 물론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니지만 그런 관리를 시작하시거나 어떤 약속을 지었을 때 그 어떤 여러분 하시는 그 운동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감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저는 원하지 않거든요. 편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